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어서 그 41과, 여기, 잠깐만요. 써로 시작해서요. 이렇게 써로 시작해서, 예, 끝나는 거는 써. 로 끝나거나 또는 이렇게 쩌로 끝나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를 보니까요. 이건 말라이 산스크리트어네요. 그죠? 네. 말라이 산스크리트어인데 보시면 여기 써가 있고 써가 있는데 그대로 읽으면 써 아이고. 써떠가 되겠죠? 써떠. 그죠? 써떤데, 이게 말라이 산스크리트어다 보니까, 싸따. 이렇게 읽어요. 싸따. 짧게 읽어야 되겠죠? 싸따.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싸따. 이렇게 읽는데, 이 싸따라고 하는 말이, 그, 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백. 그래서 우리가, 1세기를 센츄리라고 하죠, 그죠? 센츄리, 1세기를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싸따 왓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싸따 왓, 네, 1세기. 그다음에 10년을 또 뭐라고 하냐면 뚜싸 왓 이렇게 얘기해요. 뚜싸 왓, 10년. 우리 보통 뭐그 시대를 그러지? 딸꾹질이 자꾸 나오네요. 시대를 따질 때 10년을 따지기도 하고 100년을 따지기도 하고 뭐 1000년을 따지기도 하고 그러죠. 네. 아, 우리들은 전부 1000년을 따지는 1999년부터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다 맞았어요. 그때 뭐 밀레니엄 버그라고 해가지고 컴퓨터에 뭐 대란이 와서 뭐 큰일 난다 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죠, 그죠? 네. 그런 시대를 겪어왔는데, 바로 100년이라고 하는 말, 100년이 바로 싸따, 왓. 예, 왓! 이 말은 역사와 관련된 말인데, 100년의 역사, 이런 말이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싸따, 왓. 싸따, 왓. 네. 그 다음에, 이, 굉장히 많이 쓰는 이렇게 어금니 소리, 싯!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싯. 싯은 우리가 권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권리, 그죠? 권리. 그래서 소유권 그러면은 까머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유권 해볼까요? 까머쌉. 네. 예를 들어서 토지의 권리 그러면 까머쌉 나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땅에 걸리니까요. 그 다음에 주택, 집에, 건물에, 빌딩의 권리. 그러면 까마삿 아끼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집에 대한 권리. 그러면 까마삿 푸떼야 이런 말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니라 그냥 권리. 인간의 권리. 그러면 쌉 머누 이런 식으로 썼이라고 하는 말을 독립적으로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싸앗과 싸앗은 틀려요. 싸앗은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말인데 그죠? 싸앗이 아니라 싸앗 그냥 밋밋하게 싸시예요. 네, 싸앗 여기는 R을 좀 쥐어 짜줘야 되는 거죠. 이 싸앗은 유쾌한, 그다음에 안락한 이런 말로 이렇게 구어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데요. 다른 말과 합쳐져 가지고 싸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싸안. 한번 예를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면 보시죠.
이렇게 happy, enjoyable, present, reconcile, liatory 뭐 그런 말로 해가지고 사투리로는 이렇게 여기 안 보이는데 이렇게도 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사투리로도 쓴다 그런 말이 있네요. 예를 보니까 sad 끄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싸 끄르. 이 끄르 이게 기초 터전 이런 말이죠. 끄르스탄 이런 말 배웠죠. 싸 끄르. 그러면은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싸 몬디. 몬디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서 comfortable place 또는 dwelli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comfortable 편안한 안락한 장소 또는 안락한 삶 이런 뜻이죠, 그죠? 네, 바로 그런 말을 sat monti, monti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소를 얘기해요, 그죠? 우리가 행정구역에서 monti 그러면 그 국가 크로스웅, 국가기관, 정부 부처의 행동을 시행하는 보통 무슨 청, 무슨 국 이런 말 하죠? 행정청, 프놈펜 지청 뭐 이렇게 청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몬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바로 그런 그 행정적 개념의 장소를 얘기할 때 싸트 몬디 이게 싸트 앞에다 붙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싸따탄 그러면 그 이렇게 즐거운 느낌이 나는 그런 장소 싸따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뒤쪽에 끄데이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도 뭐그 어떤 그 끄데이라고 하는 말이 명사화 세이끄데이라고 하는 말 약해서 끄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안락한 그런 그 안락함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간 이 싸앗 그러면 예쁜 아름다운 이런 뜻인데 그냥 싸앗 밋밋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유쾌한 안락한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꽈싼 꽈싸앗 이렇게 얘기하면 밋밋하면 말이 좀안 되겠죠. 꽈싸앗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싸 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싹, 그죠? 예, 싹이라고 하는 말은 그 둥둥 떠다니다 이런 말인데 로싹, 뻑뻑, 로싹 그러면 구름이 둥둥 떠다니다 앞에 로를 붙여가지고 로싹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뻑뻑, 로싹. 네, 그래서 이 싹이라고 하는 말이 혼자 쓰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앞에 로가 붙어가지고 로싸라고 하는 말로 멋이 둥둥 떠다니다 이런 말도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짐승 그죠? 애니멀 짐승을 할 때도 똑같은 발음으로 싸 이렇게 짧게 발음해요. 싸 이것도 싸 이것도 싸이네요.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짐승을 말할 때 보통 싸 럿 그러면 이게 럿이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작은, 조그마한 이런 말이에요. 럿. 그래서 또 미세한 이런 말도 돼요. 미세한, 타이니 뭐 이런 말이죠. 미세한. 그러니까 미세한 동물 뭐겠어요? 곤충을 얘기해요. 곤충. 예, 쌉 럿. 그러면은 예, 럿을 한번 써볼까요? 럿. 엇. 이렇게. 예. 럿, 이게 아주 작은, 그 다음에 세밀하게, 그러면, 양, 럿, 런. 한번 해볼까요? 럿, 런. 어려워요, 그죠? 네, 어려워요.
끊어가지고 러 여기를 끊어서 발음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러앗, 러안. 윗자음, 아랫자음이 아랫자음이 어일 때 그 특히 어를 확 끊어가지고 발음해줘야만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쌋, 러앗, 러안 그 말은 러앗, 러안이 아주 세밀한 그런 뜻이니까요. 러앗 이 말은 하나로도 상관없으니까 쌋러앗 이렇게 얘기해서 곤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쌋 아래쪽에 나오는데 고기라고 할 때는 이 발음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고기는 쌋 하고 어금니를 꽉 불어야죠. 네, 짐승을 얘기할 때는 그냥 디귿 시옷 받침 쌋 어금니를 안 무는데 쌋, 쌋. 고기를 얘기할 때는 쌋, 쌋, 쪼 발음으로 끝내야 되는 거죠. 쌋, 네. 그래서 발음이 서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허파를 우리가 수엇, 네, 수엇 이렇게 얘기해요. 해보겠습니다. 수엇, 수엇, 허파 우리, 네. 그 다음에 폐부라고 하죠, 폐부. 그 다음에 씨엇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씨엇. 씨엇은 뭐냐면은 꽃을 이런 데다가 이렇게 여성들은 귀에 있는 데다가 꽃을 이렇게 머리에다 꼽자 그죠? 네 그렇지 않나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꼽는데 그렇게 꽃을 꼽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씨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가 하면 약간 사이코라고 하겠죠. 근데 여성들은 머리에 꽃을 꽂을 수 있죠. 그래서 씨엇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씨엇 조금 더 내려보면 자 여기 보면 또 이 쌋 이 말이 있고 밑에 쌋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쌋과 쌋 길 장음과 단읍은 꼭 우리가 비교해서 알아놔야 돼요. 그 이 쌋 이렇게 길게 발음하면요 손으로 물을 그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에다가 그죠? 예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는 걸 바로 쌋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쌋. 예 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만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물을 바가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 텃마당에 있는 뭐 고추에다가 물을 잠깐 준다 조금 준다든지 이렇게 바가지로 찌끓이는 것은 짝이라 짝떡이라고 하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맛라고 하죠, 맛. 근데 여기 쌋은 뭐냐면 이렇게 찌끓이는 거 이렇게 튕기는 거죠, 그죠? 예, 쌋. 손으로 물을 뿌리다, 쌋. 근데 예, 쌋이 아니라 쌋 이렇게 짧게 발음하면 쌋. 이것은 바로 우리가 먹는 고기, 음식, 그죠? 예, 짐승을 잡아서 식용으로 놔두어 있는 것을 쌋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고기 그러면 쌋고, 그래야지 쌋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말이 이상해지죠? 고기를 이렇게 뿌리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쌋고, 쌋이라고 해야 됩니다. 돼지고기는 쌋쭈루, 그렇죠? 네, 닭고기는 쌋모안. 쌋 모안 이렇게 쌋 짧게 발음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쌋 이 말이 평안한 안락한이라고 그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이 아름답다는 바로 쌋이 아니라 쌋. 아 여기를 짧게 끊어줘서 쌋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쌋 여기가 짧아야 제 발음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웃다는 싸의 그죠? 여기 싸의 발음해 보겠습니다. 싸의 싸의 자 그러면은 싸의에서 없는 법칙에서 웃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의 썸나의 그죠? 싸의 없는 법칙이니까 싸의 썸나의 자 해보겠습니다. 싸의 썸나의 웃다 웃다 웃음 웃다 웃음 웃다 웃음
네, 웃음이 썸나으시에요. 약간 그 조소 같은 것도 썸나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미소 짓다, 소리로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으로만 미소 짓다는 뭐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냐냠, 냐, 이렇게 어금니를 물어서 시작해야 되겠죠. 냐냠. 우리가 앙코왓 가면 그 마이요한 사원에 사면 관음상이 있죠, 그죠? 예, 사면 관음상. 예, 그래서 사면 관음상이 이렇게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앙코로의 미소, 이런 그, 이 제목을 사람들이 붙여놨는데, 그때 바로, 냐냠이라고 해야 되겠죠? 냐냠, 뿌랴뽀트, 부운쭈롱, 목 부운쭈롱. 부운쭈롱이 사면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뽕모한 그러면은, 달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뽕모한, 그쵸? 달걀. 그런데, 또, 쏟이라고 하면, 알이라고 하는, 그또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달걀, 알, 뭐, 계란, 란, 이렇게 뭐 얘기하듯이, 또, 쏟이라고 얘기하면, 또 역시, 그게, 뽕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뽕. 네. 근데, 물고기 알은 뽕뜨레이 이렇게 뽕을 쓰는데요, 그죠? 뽕, 예, 뽕이 그 알의 알, 뽕뜨레이, 뽕모안 그러면 계란, 그죠? 뽕띠어 그러면 이 오리알 이렇게 알을 내는데 쏟이라고 하는 말도 알로 쓰지만 예를 들어서 쏟뜨레이, 쏟모안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아시겠죠? 그냥 하나로 얘기할 때 알이라고 할때 쏟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이렇게 짝꿍이 있는 거죠. 자기 짝이. 그래서 이제 또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그이 어근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거꾸로 이게 이 짝이 안 맞는 그런 어근을 다른 데다 이게 궁합을 안 맞는 단어끼리 사용하게 되면 또 어색하게 되는 또 그런 그 약간은 뭐랄까요? 미스랄까요? 예, 그런 미스 치꽁한 그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말을 할때 항상 짝에 맞는 예를 들어서 꺼 나에 뭐싸 러봉 이렇게 앞과 뒤에 한 쌍의 말을 이루듯이 항상 뭐쏟 모안 이렇게 하니까 뽕 모안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무슨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쏟모한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뽕모한 그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그죠? 뽕모한 이렇게 우리 인간의 놀라운 뇌의 능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쏟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쏟 그죠? 네, 똑같은 쏟인데 뒤에는 이렇게 떠로 끝나고요. 여기는 이렇게 예, 또, 쩡, 터로 끝나네, 그죠? 네, 이런 것들은 보통, 이게, 이, 아랫자에, 그, 묵음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로 끝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말로이 산스크리트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퓨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퓨어, 순수한, 그죠? 예, 퓨어. 이 말이 바로, 쏟이에요. 그러니까, 꼬레 쏟. 그러면, 그, 이 순수한 한국인을 얘기해요. 꼬레솟. 크마에솟. 그러면 순수한 캄보디아 사람을 얘기하거나 순수한 캄보디아의 그, 이, 뭐랄까요? 캄보디아 석피가 섞이지 않은 또는 다른 나라의 어떤 종자라 섞이지 않은. 예를 들어서, 그, 뭐, 스와이 크마에솟.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나는 순수한 어디 외국에서 잡종으로 이렇게 그 접붙이지 않은 캄보디아 토종 스와이가 망고니까 토종 망고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전통적인 옛날부터 쭉 있었던 뭐콩 그러면 콩이 썬다이기니까 그죠? 썬다이 크마이 썬 이런 식으로 순수한 섞이지 않은
혈통이 섞이지 않은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쏟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순수하다 해가지고 사람이 순수하다 이런 표현은 그렇게 안 쓰죠. 머리쏟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머리쏟. 그 머리쏟이라고 하는 말도 잘 따져보면 쏟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혈통과 관련되어 있는 말들이 바로 쏟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쏟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거 프놈펜에서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루는 뭣도 모르고 그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아파트에서 상당히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발이 가려워서 발이 가려워요. 그 발을 바라봤어요. 발을 바라봤더니 그 빈대만한 이만한 어떤 곤충이 제 발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제 발에. 가려운 게 아니라 얘네들이 피를 빨아먹고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두 마리면 모르는데 그게 한 30~40마리가 빨아먹고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거기 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바닥을 봤는데 바닥의 세상에 이게 한 벼룩같이 20~30cm를 뛰어요. 뛰는 것이 바닥에 그 넓은 집 바닥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게요 이게 품는 거 있잖아, 킬라. 킬라로 해서 했는데 잘 안 죽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바로 이 종, 이 캄보디아에 있는 이 곤충이 바로 쏟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쏟이 한번 물면은요 그냥 낫는 게 아니라 거기 한번 물리면 반드시 거기가 곪아요. 곪아가지고 상처가 하얗게 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려야만이 낫는 그런 아주 지독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집 그 방 구석구석마다 해가지고 병원 약국에 가가지고 쏟 보여줬더니 이 쏟한테 물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그 살충하는 살충제하고 이 그냥 약을 바르면 낫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약을 발라가지고 아무는데 20일에서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예. 안 나와요. 가지고 조그마한 살짝만 물린 데 있어도 약을 발라봤던데 결국은 곪아서 터져서 떨어져 나가야만 새살이 돋아야만 낫는 이런 엄청난 경험을 제가 하고 나서 이야 이 캄보디아는 역시 캄보디아고 열대지방이구나. 예. 그래서 어떻게 이게 들어왔을까? 이 많은 이 쏟대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 굴뚝 같은 거 있잖아요. 굴뚝, 집에. 아니면 그, 이게 바람결에, 이렇게 바람결에 때를 지어가지고 굴러다니면서 동시에 뛰어다니는데 어떤 때는 지붕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아직 뭔가 통로가 있으면 그 통로를 통해서 한꺼번에 수천 마리가 막 수만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한꺼번에 때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여기 들어와가지고 아마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아 예사롭지 않은 나라구나. 네, 한국하고 대충 생각하면 큰일 나겠구나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지금도 상처가 제 발에 상처가 있어요. 지금도. 야 정말 이 쏟이라고 무서운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이 쏟과 관련해서 쏟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자간 이 쏟 이것은 이 쏟 곤충은 여러분들이 만나기 어려운 뭐 그런 경우일 테니까 몰라도 되지만 위쪽에 꼬레 쏟 순수 혈통의 한국인 꼬레 쏟 이렇게 쏟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알이라고 이렇게 써서 쏟 뭐 알을 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동물이 알을 품다 그러면 무슨 동물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는 쏟이라고 하는 거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닭의 알, 오리 알 이렇게 실제 구체적인 동물의 이름이 나올 때는 뽕을 써가지고 뽕모한, 뽕띠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혼혈. 그러면은 먼 쏟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먼 쏟, 어쏟 그러면 되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깟이라고 하는 말 쓰죠.
예, 깟. 그래서 예, 끊어가지고 짜 맞춘 거예요. 깟 이게 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커트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깟짠 그러면 예, 캄보디아 사람이 생각할 때 캄보디아 사람과 예, 중국 사람이 피가 섞인 거예요, 그죠? 예, 깟짠 끊는 거예요. 예? 반지를 끊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깟이라고 그래서 뭐 깟꼬레 그러면 한국 사람과 캄보디아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 2세들, 3세들, 이런 사람들을 깟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죠. 자, 42번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허로 초성이 시작해서 끝나는 자음은 떠나 쩌로 끝나는. 한글에서는 똑같아요, 그죠? 디귿 받침이나 지읒 받침, 쩌나 똑같잖아요. 다 시옷으로 발음하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근정리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모를 때 이렇게 묶어 뭐라는 거죠? 이 어근 정리가요 하루아침에 몇주 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전부 조의를 하는데 캄보디아 ANT 사전 조의하죠. 또 제가 만들어 놓은 형태의 사전에 있는 것을 또다 소팅해 가지고 찾아야 되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 또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야, 이거 말고 또 뭐가 있겠니? 뭐 비슷한 발음에? 그럼 또 한번 물어보죠 해가지고 아마 수개월 걸렸을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hot 이 말은 hot, 피곤하다 이 말이죠. 너의 hot 우리가 hot 나? 예, 많이 쓰잖아요. 그죠? hot. 그냥 이대로 깨끗하게 짧은 음으로 hot 이렇게 발음하면 될것 같습니다. 둘다 밝은 자음이기 때문에 그 hot 이렇게 강한 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hot 이렇게 밝은 소리로 내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hot 이거는 hot brand 아시죠? 그죠? 운동하다. exercise 이렇게 얘기하죠. exercise 운동하다. 근데 운동하다라고 하는 말 이외에 우리가 연습하다 어떤 것을 연습하다. 또는 실습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실제로 하는 것처럼 연습하다 이런 말이겠죠. 실습이 이런 말에 룸핫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워캇 룸핫 이런 말을 써서 연습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실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죠? 한번 해볼게요. 워캇 룸핫 워캇 룸핫 네, 똑같은 말이에요. 네, 미리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핫 브란은 몸이기 때문에 리응가이 브란 똑같다고 그랬죠. 예, 브란은 말로의 산스크리트어고 리응가이 이 말은 캄보디아 순수어인데 이렇게 워캇 룸핫은 실제로 어떤 것을 연습 삼아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습하다 아니라 실행하다 실천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또 반대 개념이겠죠. 워캇 룸핫하고 그죠? 예, 실제적인 상황인 거예요. 연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t what 배웠죠? at what 예, at what 이 말은 발전하다, development 발전, develop 이게 발전하다가 at what라고 하고요. at what은 실시하다, 실천하다, 그 다음에 실행하다 이런 말들이에요. 네,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실제 적용하고 법을 실시하는 거예요. 법을 국가에서 가동시키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이게 바로 안 왓지밥, 예, 안 왓지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핫이라고 하는 말은 그 엑서사이즈 어떤 것을 실제로 운동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몸으로 하는 것이 핫,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왕족의 그 손을 여기 보면 이 쩡터가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이 한글로, 캄보디안 말로 쓸 때는 쩡터가 있어가지고 쩡터에 의해서 핫,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말로의 산스크리트였기 때문에 단음 표시가 없어도 단음으로 핫 이게 아니라 핫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 왕조어에서는요, 이 뿌레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뿌레하를 앞에 써서 뿌레핫, 뿌레핫 이렇게 왕족의 손을 얘기해요. 왕족의 손. 뿌레핫이고 뿌레아 호아가 있는데 뿌레아 호아. 아 잠깐만요, 여기 호아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놓고 주님의 손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주님의 손.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주님과 관련해서 표현이 쭉 나와 있죠, 그죠? 네. 언젠가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주님의 귀 그러면 브레아까, 그죠? 브레아까. 아, 이건 사전, 캄보디아 사전에 나온, 이제 제 사전, 제가 만든 사전에 나옵니다. 주님의 눈, 그럼 브레아 넷드라. 이 넷드라가 눈을 얘기했는데, 뜨라를 얘기 않고 그냥 브레아 넷 이렇게 말하고요. 주님의 능력, 권능, 이거는 브레아 제스다. 브레아 그 엄낫 이라고 말하고 하면 권리, 권능 이런 말인데 르티은의 피읍 이렇게 말해도 하지만 브레하체스다 주님의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주님의 두 발, 두 발은 브레아마띠, 브레아밧, 브레아마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주님의 여기 띄어쓰기를 안 했네요. 주님의 두 수산이가 띄어써야 되겠죠. 주님의 두 눈, 이 바로 뿌레아 넷드라 이 말이 있는데 사실 여기 그럼 뿌레아 넷은 뭐고 뿌레아 넷드라는 뭐냐, 여기 쓰라 아가 하나 더 있을 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뿌레아 넷이나 뿌레아 넷드라나 주님의 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뿌레아 맛이라고 하면 주님의 발이에요, 발. 근데 주님의 두 발 그러면 이 쓰라 아가 붙어가지고 이 쓰라 아가 복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아 마띠어 이것은 주님의 두 발, 양발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브레아 넷 그러면 주님의 눈인데 브레아 넷드라 그러면 주님의 두 눈, 양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그냥 구분하지 않고 써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 주님의 뜻, 의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런 말할 때 우리가 브레아 하르데이, 하르데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 주님의 머리 그러면 브레아 세로사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님 하나님 할 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듣겠죠. 예, 예를 들어서 주님의 마음 그러는데 쩟 로보 브레아 예수 그리 또는 쩟 로보 브레아 이렇게 얘기하면 무식한 놈 이렇게죠. 쩟 이러면 브레아 하르데이 로보 브레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쩟이라고 하는 말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 그러면 우리가 써 그러잖아요. 예, 써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브레아 까에, 브레아 까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고요. 주님의 목소리 소싱 우리 배웠죠. 브레아 소싱. 주님의 몸 그러면 리응까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리응 빼고 브레아까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되겠고 여기 브레아 마띠어 나왔죠? 브레아 마띠어가 아니라 브레아 밧 하고 하면 양발이 아니라 주님의 한쪽 발을 얘기하는 거였죠? 브레아 밧. 그 다음에 여기 브레아 호아 여기가 나오네. 브레아 호아, 그죠? 네, 이 말을 좀 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브레아 호아가 아니라 브레아 핫 그러면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 주님의 손, 브레핫. 그런데 주님의 팔 전체, 팔 전체는 브레아 핫이 아니라 브레아 호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헷갈리실 텐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브레아 핫이라고 했잖아요. 브레아 핫. 예, 브레아 핫 이것은 짧죠, 그죠? 한자잖아요. 근데 호아는 두 음절이잖아요. 어떻게 한글로 따지면, 그죠?
캄보디아 음절로는 한 음절이지만 캄보디아 말로는 한국 음절로는 두 음절이잖아요. 두 음절이 길은 거죠. 손보다 팔이 길죠. 이렇게 하시면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네. 머리카락은 반대라고 그랬죠. 머리카락이 긴데 발음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싸 이게 아니라 싸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는 반대로 연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주님의 손 그럼 뿌레 핫 주님의 팔 그러면 길게 발음해서 뿌레 호아 이렇게 발음을 해서 구분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국맛을 들이켜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쭉 뻗다, 내밀어서 뻗다, 손을 쭉 뻗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다 그랬죠? 호 나이 그죠? 예. 근데 국맛을 이렇게 들이마셔 보면 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이 소리가 바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헛 이런 거예요. 헛, some low, moist la prayer. 그러면은 국한 숟가락을 들이켜 입맛을 들이켜 보다. 이게 바로 헛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호잇 이렇게 팔을 쭉 뻗다 쩌로 끝나는 호잇과 좀 틀릴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려 볼게요. 이렇게 쩌로 끝나면 호잇 손을 내밀다 손을 뻗다 호잇 응루건다이 그러면 악수를 하다 이런 말인데 이렇게 쩌로 끝나는 것과 이렇게 떠로 끝나는 것이 발음이 틀리죠. 예, 헛과 헛. 예, 쪼 발음이 살짝 들어가지, 그죠? 근데 후잇이라고 한 말이 있어요. 후잇. 이 말은 참 거의 안 쓰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여성들도 휘파람을 잘 불더라고요. 네,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누나들이 휘파람 부르면 아버지가 몽둥이로 종아리를 때렸어요. 여자가 휘파람 부르면 집안 망한다고 해가지고 암탉이 뭐 울면 집안 망한 그말 있잖아요. 여자가 휘파람 부는 우리 집에서는 큰일 났어요. 예. 절대로 금기시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뭐 요즘에 그런 거 없죠, 그죠? 네. 미신이죠, 미신. 안 따지잖아요. 그래서 여성들도 휘파람을 잘 부는데 대부분 휘파람은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전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성들이 휘파람은 훨씬 잘 불어요. 저는 휘파람 잘 부는 거하고요, 혀하고 관련이 있대요. 혀가 뱀혀 가늘고 긴 사람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죠? 예, 짧고 이 퉁박스러운 혀의 두께가 퉁박스러운 사람은 말이 혀가 잘안 돌아가니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휘파람을 제가 도레미파 솔라시를 다못 내더라고요.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입술하고 혀가 이렇게 가늘고 긴 사람들은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휘파람으로 다 내요.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은 이안 나는 거예요. 음계가 다안 나오는 거예요. 모양을 못 내는 거예요. 또 훈련을 해야만이 그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휘파람을 불다 이 말이 바로 후잇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후잇 약간 의성어인 것 같아요. 그죠? 예,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잖아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잇 꽃 껌뽕따의 후잇 그러면은 그 사람 지금 휘파람 불고 있어요. 꽃 껌뽕따의 후잇. 네, 그래서 휘파람을 불고 있어요. 휘파람을 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해서 꽈째 후잇. 그러면 그 사람 휘파람 불줄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째 훈련에 의해서 뭘할수 있는 거 째니까요. 네, 다음에 43번. 이번에는 이 어로 시작해서 끝나는 그 종성이 떠로 끝나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쩌로 끝나는 이런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암탉이 이렇게 암탉이 꼬꼬댁 꼬꼬댁 하고 울죠. 예, 장닭은 꼬끼요 이렇게 울잖아요, 그죠? 예, 꼬끼요. 그래서 암탉 울음소리의 소리와 수탉 울음소리의 소리가 틀려요, 캄보디아에도. 한국은 꼬끼요, 꼬꼬댁. 그렇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서는 수탉 울음소리를
롱이에우 그래요. 롱이에우. 롱이에우. 롱이에우 한번 우리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롱이에우 그러고 암탉이 꼬꼬닥꼬꼬닥 하는 거는 크떳 크떳. 예. 혹시 무슨 소리가 연상되지 않나요? 크떳. 그렇죠? 알 낳고 그 주변에 뭐 모두게 화내죠, 그죠? 화내면서 꼬꼬닥 꼬꼬닥 그잖아요, 암탉이. 네, 그 소리 같대요. 크떳 크떳. 그래서 꼬꼬닥 꼬꼬닥 이 말이 바로 크떳 크떳 이렇게 캄보디아 사람들은 표현을 한답니다. 아, 그다음에 엇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엇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쓰지 않고 사투리성으로. 예, 이렇게 엇이 있으면 이 말이 예, 암탉이 우는 소리다 이렇게 알 필요는 있는데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크떳 이 말은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떳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엇 아시죠? 그죠? 엇 미은 그죠? 어떠띠 안갈 거야. 부정어 엇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엇 속에는 미은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제가 아침에 예를 들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목포민 이렇게 목포민 꽃설맨 아오이 삐설로 땡어 마음인 수원이 님이 민 패스포항 아이크사 형맨 아이크사 어떤 꽃 아이크사 꽃 알소문 앞 투어 비자 꽃 욕더는 이 재직 증명서 껐더라 욕마오 아이크사 니 비자 푸세잉 워크퍼밋 푸세잉 꼼찌랄롱 꽃 욕더 꽃 욕더 아오이 아오이 재직증명서 문너똑똑 클로나잉 비자 비자 워크퍼밋 거 수원나잉 그래서 엇이라고 하는 말에 미은이라고 하는 그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아침에 청소를 하는 우리 선생님이 있는데 그 죽느냐 사느냐 예. 그날 위해 나를 살리신 주님의 예. 복이요 그러던가요? 네 죽어도 살아도 뭐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죠? 예. 죽어도 살아도 그런 복음성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없나요? 예. 그런 있는데 그 죽느냐, 죽든지 살든지, 예. 죽든지 살든지 날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요. 뭐 이렇게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복음성가 그 노래를 계속 틀고 예, 청소를 하는 걸 봤는데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예, 슬랍 그데이, 먼 슬랍 그데이, 그죠? 죽든지 살든지. 근데 엇 그데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엇 그데이라고 하면 약간 칙공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슬랍 그데이, 먼 슬랍 그데이, 엇 슬랍 그데이, 슬럽을 양쪽에 두번다 붙이는 게 훨씬 캄보디아적으로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죽든지 살든지. 사나 죽으나. 죄송합니다. 사나 죽으나를 살든지 죽는지. 그렇게 했네. 하여튼 사나 죽으나 이 말이 살든지 죽든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슬랍 그데이, 엇 슬랍 그데이, 먼 슬랍 그데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사나 지그나 그러면은
슬랍그데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슬랍그데이 슬랍그데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슬랍그데이 먼 슬랍그데이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든지 말든지 그 흑단적 무관심 배웠잖아요. 그죠? 네. 그데이그데이를 이용해서 자, 그다음에 이 벽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벽돌을 바로 엇 이렇게 얘기해요. 엇. 예, 그래서 발음은 똑같아요. 엇 미은과 엇. 이거 보통 벽돌로 쌓아죠. 캄보디아 사람들은 벽을, 그죠? 예, 구멍 뚫려 있는 황토를 구워가지고 만든 벽돌을 쌓아요. 네, 그런데 나름대로 벽돌을 만드는데 기계화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손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기계로 막 돌아가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왜 벽돌 안에 구멍이 저렇게 많이 뚫렸을까? 한국 사람들은 구멍을 안 뜨는데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건축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캄보디아 건축 기사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얘기가 이 벽돌 구멍을 뚫어놓으면은 구멍을 뚫지 않으면은 오랫도록 이게 뜨거워가지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식질 않아서 새벽 꼴딱 새도록 더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벽이 빨리 식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또 하나가 있고, 네, 캄보디아에서는 이렇게 집을 질 때, 집에 대한 개념이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A라고 하는 땅이 있고 B라고 하는 땅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여기 딱 측정을 가지고 자기 담을 이렇게 쌓아요, 그죠? B도 자기 담을 쌓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공간 손실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담을 이 중간에다 싸고 여기다가 철근을 이렇게 빼놓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담은 두 번째 짓는 사람은 돈을 안 내고 철근을 이어서 지붕 같은데 이어서 치고 그대로 돈안 내고 여기다가 한쪽만 이쪽만 담을 치면 되는 거예요. 네? 돈을 줘야 돼요? 네. 네, 나중에 언젠가는 줘야 되지만 안 주기도 한. 네, 줘야 맞겠죠. 자, 그런 개념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만약에 이게 수천 채가 되면 그만큼 더 넓게 사는 거지, 그만, 그죠? 네, 이만큼 손실이잖아요. 이걸 2분의 1로 줄이면 그만큼 넓어지잖아요. 안에 공간이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철근을 왜 이렇게 저렇게 보기 싫게 빼놨을까? 자기가 끊어놓지. 그런데 안 빼놓으면 번축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걸립니다. 네. 그렇죠. 경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경계선의 딱 중앙까지 차지하고 이쪽까지 차지해서 집을 진 거죠. 예, 권리가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 소리가 서로 이렇게 방음이 안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꽉 막힌 벽돌보다 구멍이 뚫린 벽돌이 방음이 훨씬 잘 된답니다. 네. 소리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울려가지고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캄보디아에서는 저렇게 그 벽돌, 구멍 뚫린 벽돌을 사용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한국 건축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맞는 말인 것 같다. 예, 또 한국 기술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태권도 할때잘 빠사진다 뭐 이런 거. 네. 네, 거미. 네. 네. 금이 안 간다 이거죠. 네. 가볍죠. 네. 가벼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나 보네, 그죠? 네. 엇이라고 하죠. 엇. 네. 네? 엇. 블럭. 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그 새우, 팡팡 새우 키우는데 그 구멍이 있어가지고 새끼들이 쏙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오지도 않고 이 네. 벙껑이요. 굉장히 얘가 예민하고 영리한 애예요. 일반 빨강 새우는 멍청해가지고 밥만 먹고 커요. 싸우지도 않고. 근데 벙껑 얘네들은요. 뭐 턱턱 사람 나타나면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굉장히 빠르고 진짜 민감해요, 얘네들은. 예, 그러니까 뭘 잡아먹을 수 있나 봐요. 그 영리하니까. 예, 새우는 못 잡아먹죠. 예, 이렇게 뭐, 그 식물이나 프랑크톤 이런 거나 먹는데, 벙껑은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먹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예, 고기 맛도 틀리고. 네. 그, 벽돌을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예? 네. 이렇게 해서. 블럭. 예, 놈자가 붙어가지고 놈은 덩어리 이런 말이기 때문에 놈엇. 결국 뭐 똑같은 말인데. 대사전에는 특별히 안 나왔나요? 네. 예를 들어서 ANT 사전 한번 볼까요? 블럭이라고 하나요? 블럭. 블럭이라고 해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BLOCK 블럭. 돌, 돔, 노. 아니고, 그톱, 밭, 밭, 박다 뭐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꼭, 우, 그럼, 하나의 뭉치 뭐 이런 뜻. 하여튼 뭐 나중에 좀 알면은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예, 찾기가 어렵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옷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옷, 옷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부싯돌로 착 긁어가지고 불을 일으켜가지고 불을 붙이잖아요. 옛날에는 구석기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불을 만들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불티나 나이타로 하면 금방 붙는데 이렇게 부싯돌로 돌을 불을 붙임, 이 말이 바로 옷 붙이다라고 해야, 붙임이 아니라 붙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붙이다. 네, 동사로. 이게 바로 옷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림질을 하다 이것도 옷인데요. 디귿 받침이에요. 이거는 위에는 쩌, 지읒 받침이고 옷, 아래는 옷, 옷 카와 그러면은 옷을 다리다. 옷 카우. 뭐 이런 말을 하면 되겠죠. 옷. 그러니까 옷과 옷 서로 구분을 좀할수 있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우엇 이거는 잘난 체 하다, 뽐내다 그런 말이죠. 우엇 앙. 우엇 우리 배웠죠. 우엇. 다음에 44번 로로 시작하여서 쩌나 또로 끝나는 그런 말을 보겠습니다. 레잇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레잇이 바로 그 어떤 해지다, 옷이 닳다 이런 말이죠. 레잇, 그죠? 예, 옷이 해지다, 닳다라고 말이 있는데 한번 또 다른 말이 있지 않았나요? 닳다 한번 볼까요? 닳다. 레잇. 레잇.
우리가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썩이라고 하는 말을 달타해지다라고 하는 말을 썩 배웠어요. 썩. 그다음에 레잇 이 말도 달타예요. 한번 그 사전을 찾아보면서 어떤 여러분들도 집에서요 이렇게 좀 헷갈리면 사전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 ANT 사전에서 rate 하면은 threadbare, worn out, deteriorated, stupid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 이 말을 찾아보면 사전에서도 사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뒤에 아래쪽에 이렇게 뭐 great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게 바로 아 이런 경우에 이렇게 쓰이는구나라고 할수 있는 귀중한 예문들이 나와 있어요. ANT 사전에. 그러니까 ANT 사전을 이용해서 중급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떤 예에 이런 말들이 쓰일까라고 하는 거를 캄보디아 선생님보다도 훨씬 캄보디아 선생님 물어보면 절대로 이렇게 안 알려줘요. 못 알려줘요. 상상을 얘가 이 학생이 뭘 모르는지 빨리 캐치가 하더라도 본인도 어떤 경우에 딱 쓴다라고 빨리 찾아내지 못하는데 이 ANT 사진을 딱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보면 줄줄줄줄 설명을 해요. 왜? 수십 년 동안 사용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언제 사용하는지. 아무리 유능한 선생님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없이 그냥 이 ANT 사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나는 훨씬 편하고 또 빠르고 누구한테 아수수리할 것도 없고 거의 맥히지 않고 공부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걸 놔두고 왜 한글에 무슨 골든 무슨 걸 한국말 차 그런 사전을 찾아가면서 예, 캄보디아 말을 배우시냐 이거죠. 이렇게 훌륭한 사전이 예, 팡팡 사전 아니래도 이렇게 훌륭한 사전이 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캄보디아의 글자를 찍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타이핑을 할 줄. 왕초보방에서 그래서 다 가르쳐 드렸죠. 자, 여기 보면은 목이 뭐예요? 얼굴이잖아요. 목 레이. 그러면 face that is lost its beauty. beauty 그러면 이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린 얼굴. 그래서 참 아름다워 그런 얼굴이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이렇게 말할 때 상한 얼굴 또는 30년이 지나서 너무 많이 늙어서 그 아름답던 얼굴이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좀 상해진 얼굴 이런 말들 얘기할 때 바로 목 레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아,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코잇이라고 쓰지 않고 레잇이라고 하는 말을 쓴구나. 알았잖아요, 그죠? 여기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말을 누가 사전 저자가 이 나라의 진짜 최대의 문호, 그죠? 이 사전을 지신 분, 이 사전을 지신 분 누구죠? 맞잖아, 나는 그럼. 쭈운낫, 이분이 사전을 졌죠? 여기, 쭈운낫. 프레아상, 이게 스님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프레아상, 리, 그러면 국가의 스님이니까 국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국사. 국가가 인정한 최고의 스님, 우리는 총무원장 스님 정도 되겠죠? 예. 그런 이 국사라고 하는 말이 프레아성 리에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쭈운낫. 이 쭈운낫이 말하자면 캄보디아의 세종대왕이죠. 그죠? 캄보디아에 없는 사전을 20년을 동안을 12개국어를 능통한 이런 분이에요. 12개국어를. 그래서 뭐 불어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아시아 주변국 모든 말을 다 잘하고 영어, 한문까지 중국어까지 다 하시는 그런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예, 그 쭈운낫 그이 스님이 그 10년 동안 20년에 걸쳐 가지고 1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있었던 절이 그 왕궁 옆에 가면 가기 전에 이쪽에 또 이렇게 절이 하나 있잖아요. 예, Wat Unalaum, Unalaum이라고 하는 그 절에서 이분이 그 10년 동안 이렇게 승진을 하면서 계급 부족계 승진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했던 곳을 기리는
말하자면 길이는 그 절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바로 쭈은낫 그 동상이 있어요. 그 절에 들어가면. 그 동상이 바로 쭈은낫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저기 그 국회 꽉빛 가다 보면 국회쯤 가가지고 할아버지 하나가 이렇게 우산 아래에 발개 끼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시아누크 왕 이렇게 서 있는 동상이 있고, 조금 더 가면은, 구리 노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상 하나 앉아 있는 동상 있잖아요. 예, 그 동상이 쭈은낫 동상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더 확인을 해볼게요. 아, 이렇게 쭈은낫이라고 하는 문호가 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유명한 사전, 쭈은낫 사전이라고 하는 게 태어났고, 이 쭈은낫 사전이 말하자면 현재까지도 캄보디아의 국어 대사전이에요. 그 이후에 새로운 사전이 나올 수도 없고, 만들 생각도 안 해요. 얼마나 잘 만들어 놨으면. 그걸 영어로 그대로 이렇게 리포밍 한 것이 ANT 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ANT 사전을 여러분들한테 꼭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공부계나 하시는 분들이 ANT 사전을 쓰지 않고 뭐 프랑스 사람이 만든 사전 뭐 이런 걸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왜 ANT 사전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막 많이 아는, 어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가서 막 토를 막 달았는데, 이렇게 딱 보면 쭈은낫 사전으로 비교해보면, 쓸데없는 것들이 거기 막 많이 이렇게 토가 달려져 있어요. 설명 안 해도 되는 것을 뭐 너무 자세하게. 근데 쭈은낫 사전은요, 심플하면서 그 어휘가 이렇게 어떤 용도에 쓴다는 것이 다양하게 어휘가 딱 나와 있어요. 더 이상 좋은 사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팡팡 사전도 지금 못했지만, 나중에 돈 벌면, 캄보디아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뒤에다가, 캄보디아 한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세 칸을 지금 이렇게 남겨놨어요. 이렇게. 세 칸을 남겨놨는데, 이세 칸이 뭐냐면, 제가 나중에 이세 칸을 이용해서, 예문 한글, 예를 들어 이중괄호 그러면 여기 뭐 썸, 브라우 브라우 아프한타산 야리서 예문을 이렇게 나중에 하나씩 쭉 단어 하나에 예문을 이것도 한 2, 3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작정을 해놓은 겁니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 이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은 이렇게 만드는구나 최소한 하나 정도는 있어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이 뜻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탁 박혀가지고 나중에 사용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죽기 전에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 이 말이 바로 그러니까 닳다 해지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썩은 옷이 옷끝이 닳다. 썩, 카우, 아으. 예, 이렇게 옷끝 같은 데가 닳다. 이것은 싹이 말을 쓸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얀 딸 이런 말 있죠? 하얀 딸, 그죠? 예, 그래서 로 이런 말을 써요. 로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나이티 브람 까읏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오일이라고 하는데 오일, 오일이라고 하는데 음력으로 얘기할 때, 음력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오일인데 양, 그러니까 달을 29일을 반쪽 딱 나눠가지고 이게 달이 상현달에 있는 날짜냐 또는 하현달에 있는 날짜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음력으로 말할 때는 까읏 또는 로잇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짜에 왜 가끔씩 까읏이 붙었고 로잇이 붙었는가 그걸 보면은 그건 음력으로 표기할 때 음력 열사날 그러면 음력 열사날 그러면은 이게 14일까지는 상현달이잖아요, 그죠? 물이 차 올라오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달이 커가는 기간. 그 다음에 음력 20이틀. 그러면 22일이니까 당연히 달이 줄어드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날짜 뒤에다 로잇을 붙이든지 아니면 까읏을 붙여요. 까읏은 이게 1일에서 14일에 까읏이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일에서 29일, 말일까지는 로잇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잇이 붙을 때,
다른 데 붙는 게 아니라 바로 음력 그 달을 표기할 때 없어도 드는데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데 없어도 되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음력을 따질 때 양력하고 날짜가 완전히 틀려요. 그죠? 그죠?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양력으로 말하면서 이게 음력으로는 상현이나 하현이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날짜는 양력으로 말하면서 음력을 표기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가라앉다 우리가 레잇. 아,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레잇. 레잇은 뭐냐면 캉 레잇. 태양이 가라앉는 쪽. 서쪽이죠. 그죠? 우리가 캉 레잇 배웠어요. 그런 말도 있지만 레이크 그러면 거꾸로 싱크 떠오르다 물속에서 보시 이렇게 떠오르다 그럴 때는 레이시 아니라 이렇게 쓰라 에를 써서 이렇게 해서 레이크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위쪽에 쓰라 에가 있는 것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건데 거꾸로 물속에서 위로 떠오르다 싱크라고 하죠. 싱크 쌍크 쌍크 그죠. 이 말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쓰라 에를 써서 레이트를 쓴다는 거 옛날에 배웠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훔치다. 그러면 루오잇. 예, 루오잇 쓰러이. 그러면 여자를 훔치다. 안 좋은 얘기네요. 그죠? 루오잇 뽐. 루오잇 뽐. 그러면은 사과를 훔치다. 이런 말이죠. 네, 돈을 훔치다. 장성두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루오잇 러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루오잇 러이. 그 다음에 루오잇. 로가 아니라 루오잇. 예, 루오잇 하의. 그리고 나서 완전히 어떤 행동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할때 A 동작과 B 동작이 있는데 A 동작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는 하의가 아니라 루오잇 하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다음에 루오잇. 이게 완성된 것을 만하의 이 말을 루오잇 하의 이렇게 구어해서 만 대신에 루오잇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다음에 45번 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을 보니까 wait이네요. wait. 이 wait 이 말이 구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몰라도 되는 그런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시에서 나오는 빠르다라고 하는 말을 run라고 하지 않고 wait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ait. 그 다음에 wait 이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wait. 우리가 plow wait 그러면 와, 이 길이 막 꾸불꾸불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좀그 불규칙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꾸불꾸불한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 plow wait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굽은 도로는 플러 까옹이라고 그랬죠. 까옹 그랬죠. 예, 까행은 모서리라고 그랬죠. 그죠. 까행은 모서리 까옹 이거는 살짝 곡선진 이런 말인데 플러 위의 봐요. 꾸불꾸불한 거예요. 이렇게 뒤죽박죽 꾸불꾸불한 거 이게 바로 위의지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 위의 플러 위의 꼬부랑길 이런 말 있나요? 꼬부랑길. 예, 꼬부랑길이 바로 플로우 위에이치입니다. 시골길들은 그런 산 올라가는 길, 이런 길들은 있겠죠. 네. 그리고 프놈펜은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통오달 길이 거의 다 도시를 차지하고 있다 할 정도로 길이 정말로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 길들을 그냥 불법 건축물들이 막고 있어서 플로우 또알, 막힌 골목, 막다른 골목이 사실 많아요. 차 몰고 다니다 보면, 분명히 길이 날것 같은데 딱 가로막혀 있어 버려요. 집이 막고 있죠, 그지? 길을. 불법 건물들이에요. 거의. 네. 원래 도로 계획상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도로가 막힌 도로는 거의 없는데, 이 오래 살다 보니까 실제 도로가 막힌 그런 도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막힌 그런 건 아마도 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허락을 이미 해줘가지고 등기를 내버린 경우 뭔가 좀 이렇게 도시가 정비되기 전에 그러는데 또 캄보디아는 뭐말 한마디로 그냥 수용해버리니까
도로를 내려면은 그냥 쉽게 수용해버리고 보상해주고 그렇게 해버리죠, 그죠? 차지하고 있어도 자기 집이라고 해도 그냥 저렴하게 해가지고 길낸다 해가지고 수용해버려요. 강력하죠. 근데 한국 같으면 막 행정 재판하고 난리가 날 텐데 캄보디아 사람은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아무 얘기 안 해요. 꼼짝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물론 버티겠지만. 자, 그래서 위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고요. 왜라고 하는 말 있죠. 왜. 왜는 뭐예요? 왜. 왜는 고개를 이렇게 돌리다 할 때, 예, 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위의 이과 왜가 서로 틀린 거죠. 자, 46번. 이 뭐와 이번에는 이렇게 종성은 요로 똑같은데 초성이 써라든지 째라 쩌라든지 너라든지 꺼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경우네요. 네, 이번에는 이게 종성만 요로 끝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도 많이 헷갈려요. 왜냐? 요라고 하는 초성이든 중성이든 간에 발음 자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 발음이 나오면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요것만 모아놔 봤어요. 그래서 머윈, 머윈 그러면 이렇게 입을 삐죽삐죽하고 삐졌을 때 애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머윈, 그죠? 이렇게 입이 불어 터 있다 할까요? 예, 그렇게 말을 할때 머윈,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꽉 머윈, 입을 삐죽거리다 이렇게. 예, 약간 울듯 말듯 할때 있잖아요. 울기 직전에, 그죠? 입이 막 입술이 나와가지고 나왔다 들어갔다 막 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그런 때 바로 머윈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하는데, 하여튼 자세한 경우를 제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ㄹ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ㄹ, 선증 끝 이런 말들이 심사숙고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깐. 스님들이 어떤 심사숙고를 할때 이렇게 깐이라고 하는 말을 가끔씩 문어체로 쓰는 것 같아요. 국어로는 쓰지 않고요. 그래서 깐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요와 관련돼서 그 쓰는 말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ANT 사전이나 사전을 이렇게 찍어보면 깐 이게 깊이 생각하다, 그런 말로 가끔씩 스님들과 관련해서 쓰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짠, 이것은 친애야, 이기다, 지다, 짠하이, 그래 네가 이겼다, 네 잘났다 이렇게 말할 때 큰염 짠하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내가 졌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망, 이거는 슈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총을 망, 깜플릉, 망 이렇게 어떤 것을 팡 쏘는 거예요, 그죠? 화살을 갖다가 머반 그러는데 화살을 팡 쏴가지고 화살이 날아가는 거죠. 이 화살을 쏘다라고 하는 말에도 만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이 만이라고 하는 말은 슈팅이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F킬러 같은 거 있잖아요. F킬러를 갖다가 이렇게 누르면 촥 공기가 나가잖아요, 그죠? 뿌려지죠. 이것도 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품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슈팅이라고 하는 말, 한글에서는 더좀 구분되는데, 아마도 영어에서는 슈팅이라고 하는 말을 스프레이라고 하는 거 조금 구분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스프레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만하고 같이 쓴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는 스프레이. 그 다음에 싼이 말이 있는데 이건 좀 까다롭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까다롭다. 꽉그 짜릇 싼나 그러면 태도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쨍은 바깥으로 쨍떠, 쨍마오, 쨍쩌울, 쨍떠 이렇게 쩌울쨍쩌울쨍 들어갔다 나갔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뭐가 외부로 나가는 그런 게 나가다 나오다가 쨍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출발하자라고 할때 짜뿌다음 이렇게 안 하고 썸 쨍떠 나가자 이런 말을 써죠. 젠더. 그러니까 어떤 걸음 예를 들어서 출장이나 어떤 장소를 가기 위해서 야 지금 출발하자라고 하는 말은
짜뿌다음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쨘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 우리가 추적하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추적하다. 이 추적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냉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냉짜올 그러면 쫓아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쫓아내다. 냉짜올.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추적하다하고 쫓아내다라고 하는 말은 체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체이스. 체이스 그죠? 체이스라고 하는 말이 추적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쫓아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내다라고 할 때는 냉짜올 붙여가지고 냉짜올 이렇게 쓰고요. 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정보를 캐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꼬잉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교통상황이 빡빡한 우리가 할 때 스태플러 이렇게 얘기하죠. 스태플러. 그 다음에 트래픽 잼 아주 콱 막혀 있을 때는 넌나인 따인 답, 넌나인 따인 답 이런 말을 답, 따인 이런 말 들었는데 바로 꼰 이 말도 교통상황이 아주 빽빽할 때 꼰이라는 말을 쓸수 있다고 해요. 꼰 아시겠죠? 꼰. 그 다음에 쏜이라고 하는 말 있죠? 쏜. 꼰이 말은 빽빽한 교통상황이 빽빽한. 이거는 그 구어에서는 거의 안 쓰고요. 사투리성으로 쓰는 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쏜 이 말은 쏜도 제로라고 하는 말이고요.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보면 쏘 쓰라 어, 너 아니요. 이것도 empty 비어 있는 이런 말이에요. 비어 있는 그죠? 네. 그런데 쏜 이렇게 쓰지 않고 쏜 이렇게 쓰면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 empty 그죠? empty라고 해가지고 blank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이렇게 가치 없는 이런 말로 바로 영 제로다 이런 말로 써온 이 말 쓰는데요. 이렇게 쩡 요가 있기도 하고요. 쩡 요, 쩡 요를 안 쓰고 이걸로도 우리가 그 제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로. 잠깐만 이게 여기 말고 사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사전에서 한번 정리를 해놨었던 것 같아요. 제로 제 E R O 제로 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요가 있는 레이크 사운이 있고요. 네, 아까 그거는 사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쭉 요가 있어야만이 제로라고 하는 거고, 쭉 요가 없는 거는 몰드, 손, 이거는 뭐, 몰드가 회반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회반죽. 그거를 써온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47번 똥, 그 다음에 띠인 뜬이 이렇게 요로 끝나는데 사실 또와 관련된 그런 게 많아서 별도로 한번 모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똥 이렇게 발음하면 짧게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다. 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똥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똔 그러면은 부드러운 그런 말이죠. 쓸어똔. 이건 평범하게 어금니를 물지 않고 발음하면 부드러운데 똥,
똥, 요 발음으로 어금니를 꽉 물어주면 바로 말다툼을 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거를 똥이라고 한다고 그러고, 띠인, 이것은 밀어요, 땡겨요 할 때 잡아다니다. 밀다는 론이죠. 론, 띠인. 론, 띠인. 이렇게 띠인 이 말이요. 잡아당긴다고. 이게 띠인이 아니라 띠은 그러면은 이쪽에 그 이 띠은 그러면은 선물. 절에 갔을 때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선물을 띠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촛불도 띠은이라고 하죠. 이게 보면은 소리가 동음 이철어예요. 여기 보면 쓰라 이어로 쓸 거냐 아니면 큰 톰, 이어 톰으로 쓸, 이걸 큰 이어라고 하죠. 이어 톰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발음이 똑같지만 톰 이어를 쓰면 촛불이 되는 거고, 그냥 쓰라 이어, 쓰라 아를 쓰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뚜인, 뚜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뚜인은 꺽꺽 울다. 이렇게 울다, 이렇게 말할 때 뚜인, 뚜인 이렇게 오래오래 이렇게 여인들이 어떤 슬픈 경우를 당할 때 오래 앉아서 막 한 시간, 두 시간 우는 경우가 있죠. 생각을 막 하면서 막 이런 경우에 뚜인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다, 이건 뭐 잘 아시지만 땡이죠. 땡, 그죠? 땡, 어려워요 발음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7과 7번까지만 하고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어근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금요일까지 하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